보편적으로 보시면은 백스윙 때 문제가 되게 많아요. 백스윙이란 건 다운스윙을 하기 위해서인데 회원님 백스윙 한번 해보시죠. 이러면은 클럽을 드는 거죠, 이렇게. 이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1밖에 안 돼요. 그러면은 백스윙을 조금 빨리 해볼까요? 이렇게 빨라지죠? 그럼 여기서는 2가 되고 3이 되죠. 백스윙 빨리 하지 말라고 하던데 백스윙이 빠른 건 상관없고요. 전환이 빠른 게 문제가 돼요. 전환? 네. 로딩 걸어놓고 와인드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걸 와. 그대로 탄력있게 오면 돼요. 자, 회원님 여기서 탄력있게 백스윙을 만드는 건 팔로도 할 수 있죠. 더 탄력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어딜까요? 발을 써주세요, 발을. 손으로 탁 던지는 거랑 오른발에서 스텝을 끌어서 던지는 거랑 뭐가 탄력이 있어요? 당연히 두 번째죠. 시작을 하체로 걸었기 때문에 다음은 거기까지만 만들어 드리면 그냥 공 던지기 하듯이 던지세요. 강의를 한 편 들은 것 같은 1타 강사 느낌으로 다들 처음 느껴보는 이제 강의 느낌인데